물건으로 약 30만 건 이상이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삼키는 물건 탑 10.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된 삼킨 사고는 약 85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삼켜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크레파스 분필 3,190건. 애기들을 보면 크레파스나 뭐 이런 거를 그림 그리다 그냥 그대로 막 입에 넣잖아요. 처음엔 크기가 컸는데 쓰다 보면 좀 작아지니까. 9위 장난감 자동차 3,190건. 그 장난감들은 모서리가 있는데 삼킨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물고 빨고 하다가 삼키는 거 같아요. 나도 모르게. 8위 크리스마스 장식품 7,149건. 트리에 이렇게 조그만한 방울, 별 뭐 이런 거 많이 달리나 그러네. 7위 장난감 인형 9,185건. 장난감 인형 뭐 이런 것도 진짜 조그만 것들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6위 헤어도구 액세서리 11,853건. 헤어도구는 뭐 끈 같은 거, 여자아이들 이렇게 핀 같은 거 묶어주는 뭐 그런 거겠죠. 5위 커트러리 12,043건. 되게 스푼이나 막 포크나 이런 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삼켰지? 진짜 큰일 나겠다. 4위 구슬 16,790건. 구슬 많이 삼키지. 그쵸. 조그만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또 생겼잖아요. 3위 손톱 바늘 이쑤시개 62,153건. 바늘이요? 이쑤시개? 상상도 못하겠는데. 진짜 만약에 제가 아기가 이제 나중에 생긴다면 아무것도 바닥에 못 놓을 것 같아요. 2위 배터리 68,421건. 배터리 그 납작한 건전지 있잖아요. 수은 건전지. 그거 진짜 맞아. 많이 삼기도 하더라고요. 건전지는 특히 몸에 안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1위 동전 33,263건. 동전도 그렇고 이거 배터리도 그렇고 다 뭔가 동글동글하고 작고. 맞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예상을 했는데 동전 역시 1위였네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물질 삼킴 사고는 미숙한 영유아나 어린이에게서 자주 나타났고 보석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삼킴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이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삼킴 사고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성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물건들이 여럿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